꼭뭐 이렇게 조상의 은덕을 이렇게 기린다 해서 꼭 구슬하라는 건 아니야. 왜이 가중이 크리스찬이 잘 맞으시고 또뭐 카톨릭이다 성당에 다니시는 게잘 맞으시면 그렇게 닦아드려도 괜찮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하고 써요, 아기들이.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시키지 말고. 안녕하세요, 설혜신당 설혜되겠습니다. 저 아는 분 중에 진짜 이거 건드면 대박, 저 건드면 대박 하는 것마다 뭘 대박. 해도 대박. 예. 왜 이렇게 그 사람 머리도 잘 될까요? 뭘 해도 대박인 사람. 첫째, 자기 사주대로 풀어가는 사람. 직업이. 그리고 둘째는 간단해요. 둘째는 조상님에게 공덕을 잘 들인 가중이나 사람. 이렇게 되면 그 가중이나 이분은 계속적으로 조상님의 그런 공덕을 계속 드렸어. 그리고 영리하게 자기들의 사주대로 잘 직업이나 아니면 결혼이나 아니면 어떤 운이나 이런 것들을 영리하게 잘 알아서 가. 그러면 이런 분들은 거의 막히는 게 없어요. 잘 막히시는 분들은 이런 사주를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자기가 멋대로 가. 그러니까 자기가 멋대로 뭐 공부의 운이 열리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려고 그러고, 나는 사업의 운이 열리지 않았는데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내이 나이에 결혼의 운이 열리지 않았는데 혼인의 운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냥 연애해서 결혼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꼭 나중에 뒤탈이나, 그리고 이런 분들은 회사를 다녀야 되는 사주고 또 공무원을 해야 되는 사주이고 관을 써야 되는 사주인데 꼭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잘갈 수가 없어. 가다 계속 사업을 계속 뭐 남의 밑에 계실 사주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서 사업을 하시는 거겠지만 계속 자기 금전을 들어먹어. 그리고 어떻게 결혼 혼인의 운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혼인을 했어. 그러면 계속 두 번, 세번 하게 돼. 그러면은 사주를 맨 처음에 알았으면 이분은 이렇게 사주가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좋겠고, 가급적이면 뭐 공부보다 어떻게 일찍 기술을 배우시거나 사업 쪽으로 나가시거나, 절대 사업은 안 되고 공부를 계속하시고 좀 회사나 이렇게 월급을 제대로 그때그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금전운이 지속되는 곳으로 직업을 하시는 게 좋다 해도 말들을 안 하시면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 시간 낭비야, 결국 그렇죠?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그다음에 체력 낭비하고 해서 그다음에 다 털어먹고 와서 이제 상담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분은 안타까워. 그리고 내가 그 실력이 있다 해도 조상님의 공덕을 잘 들이지 않은 가중은 뭘 하면 그냥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보면 잘 되는 분들은 이런 사주를 잘 알고 그 길로 가고, 그 다음에 대대로, 왜 조상의 공줄이 계시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금 일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자꾸 망하게 되고, 이렇게 하락의 길로 가시는 분들은 공줄이 끊겼습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니까, 이런 점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뭐 이렇게 조상의 은덕을 이렇게 기린다 해서 꼭 구슬하라는 건 아니야. 왜이 가중이 크리스찬이 잘 맞으시고 또뭐 카톨릭이다 성당에 다니시는 게잘 맞으시면 그렇게 닦아드려도 괜찮아. 근데 내가 이상하게 이 종교를 믿었는데 잘안 돼. 그리고 집안이 조용하지가 않아, 안정되지가 않아 하면 나도 종교를 한번 바꿔볼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내 종교가 사실은 우리 조상님의 줄기에서 어떤 종교가 맞는지도, 자기 일사가 이상하게 인간의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신당에 오셔서 조금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영리하신 거야. 예.